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는 디즈인 부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또 슈퍼카를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추억의 슈퍼카입니다. 앞전에 제가 이제 펜돌이 SR, 이거, 태액와 고를 받고 332가 강화가 되어 있는 이 차를 그 유화각을 잡았었죠. 네, 유튜브 영상을 찍었었는데, 펜돌이 중에서 또 진짜 레전드 차가 있습니다. 예, 뭐냐면, 오늘 찍은 영상은요, 팬더 레인저 태양입니다. 예. 이 차는 뭐냐면요, 펜돌이에 이제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제 나온 차인데, 아무튼 간에 이 차가 펜돌이 SR보다 더 빨라요. 그리고 이 차는 강화까지, 5관까지 되고, 파츠는 불어샤레가 박혀 있는데, 좀 파츠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츠를 태액와골 박아줘야죠. 네, 태액와골. 태액와골로 세팅을 하고, 한번 시승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차가 엄청납니다. 폴드로 이제 다 껴주고, 무려 기능이 820, 772, 1087, 960, 680입니다. 코너링이 1087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뭐 X엔진급 되죠. 네, 코너링. X엔진보다 더 코너링이 개쩌네요. 보시면 X엔진보다 코너링이 더 쩔어요. 자, 스펙타랑 비, 아, 어디였어. 스펙타랑 비교해도 그렇고, 흑기사랑도 비교해도, 코너링이 흑기사 뭐 이런 거보다도 훨씬 더 좋습니다. 개쩔어요. 맞죠? 그리고 앞전에 펜돌이랑도 비교를 해보자면, 펜돌이 SR보다도 차이가 엄청나죠? 펜돌이는 445, 449, 775, 440인데, 뭐, 잽도 안 돼요. 이거는. 이 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펜돌이가 왜 이렇게 막 잠이 오는 거 아니야? 눈이. 아, 유엔진 맞네, 유엔진. 와, 코너링 무서워. 와, 코너링 개쩔어. 유엔진입니다. 아, 차 개빨라요. 이 차를 갖고 있으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와, 코너링 싫어. 코너링 봤어요? 개빠르다. 야, 이거 돋보기 한번 재볼까? 와, 스피드 개빠르네. 아, 토토이 개빠른 게 아니고 코너리 개빠르네. 어마무시합니다, 차. 네,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아! 아! 아프다. 유엔진인데, 유엔진이고 차가 진짜 오래됐는데도, 지금 차들이랑, 네, 싸울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지금 차들이랑 이렇게 경쟁한다는 게 대단하다, 차. 인정? 와, 진짜 코너링 이길 줄 못해, 진짜. 코너링 뭐죠? 제 차 뭐야? 이럴 겁니다. 자, 야식에. 토톡이랑 감속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네. 가속도가 진짜 엄청납니다, 이거. 그리고 이게 왜 태양인지 아세요? 펜더 이마에 보시면 태양 보이시죠? 태양 마크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펜더 레인저 태양입니다. 차 이름이. 저 새끼 핵이네. 저 차로 1등 오케이함. 죄송해요. 1등 하고 싶어서 핵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새끼 저 차로 왜 1등 안 해? 욕 먹었어, 얘들아. 나. 이 차는 유엔진이에요. 네. 엄청나죠? 아, 찍히겠다. 아.
코너는 이제 어마어마하다. 레인저 태양 나온지 얼마나 됐지? 엄청 오래됐는데 참 지금 타도 이렇게 순위권에 달릴 수 있다는 게 대단하다. 그지? 자, 이 운동장 맵에서도 한번 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확실히 드리프트가 없으니까 답답하긴 하네. 1등 간다이. 폭폭이 폭폭이. 아, 가사인. 와, 씨. 근데 차들이 존나 빠르다. 예비! 자, 한번 성능을 재보겠습니다. 감속이랑 톡톡이 한번 재볼게요. 자, 지금부터 갑니다. 코너링은 별로네. 아, 감속. 감속은 별로네. 135. 막 그렇게 엄청 좋은 건 아니네. 138. 133. 132. 부서가 짧아서 안 된다. 자, 아무튼 한 290대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부서 최고 속도 한 번만 재보자. 286까지, 286 정도 나오거든요. 보통 차들의 최고 속도가 흑기사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고 속도가 300입니다. 한 14km 차이. 네. 자, 아무튼 팬더 레인저스인데, 아, 팬더 레인저 태양인데, 오늘 이 차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고, 정말 나온 지 진짜 오래됐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공방에서 그나마 손발로, 예, 컨트롤발로 이렇게 써서 공방에서 그래도 비빌 수 있다는 게 참 엄청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팬더 레인저 태양 차량 소개였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있도록 할게요. 6 5